요즘 대구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곳, 바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입니다. 중앙당 방침을 거부했다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깔고 단식에 들어가는가 하면 경주 시민 뜻을 왜곡하는 김석기는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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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서는 시당 공간이 결정을 중앙당에서 번복하려 한다며 또 아우성입니다. 경순이 웬 말이냐? 원한대로 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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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몰려오는 항의 집회로 공천관리위원들이 당사에서 쫓겨나 호텔을 전전하는 상황. 모두 한국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당헌당규에도 없는 당 충성도를 잣대로 들이댔다가 반발이 커지자 기준을 슬그머니 끌어내리더니 단수 후보를 이미 추천해놓고 공천을 번복하는 이해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대구 동구청장의 경우 1차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 3명이 경선을 진행해 높은 지지도를 얻은 후보가 다시 단수 추천 후보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번복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어렵고 이 어떤 이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한 이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도 명분도 없는 오락가락 공천에 공당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